안녕하십니까. 성북 선자방울관 교육담당학예연구사 전설영입니다. 2020년 선자아카데미가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참 아쉬운데요. 오늘은 임혜련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는데요. 임혜련 교수님께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사학과에서 조선시대 정치사, 여성사, 왕실 문화사를 전공하시고 숙명여대 인문학 연구소에서 연구 교수를 거치셔서 충남대학교 등에서 강의를 하시고 현재는 한남대학교 역사교육과에서 외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주요 논조로는 19세기 수렴청정 연구 박사 논문, 정순왕후 수렴청정으로 영조의 뜻을 잇다, 조선의 역사를 지켜온 왕실 여성, 한국 왕실 여성 인물 사전 등 다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혜경궁 홍씨 파란만장한 삶의 여정입니다. 아시다시피 혜경궁 홍씨는 사도 세자의 비인이자 정조의 생모죠. 굉장히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영화 사도에서는 문근영 씨가 혜경궁 홍씨로 나오기도 했죠. 또 드물게도 궁궐 생활의 모습을 담은 한중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임혜련 교수님께서 혜경궁 홍씨가 어떻게 세자빈이 되었고 궁궐 생활과 임오화변 이후의 삶은 어떠했는지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임혜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의 왕실의 여성들, 그 삶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오늘은 혜경궁 홍씨에 대해서, 혜경궁 홍씨께서는 이제 사도세자의 세자빈이셨다가 이렇게 궁궐에 들어오셔서 70년 동안 이제 궁궐에서 70년 이상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또그 삶을 보면은 보통은 이렇게 뭐 세자빈이 되고 왕비가 되고 굉장히 좋고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참 파란만장하셨죠. 제가 봤을 때 이제 이 조선시대 왕실 여성 중에서 뭐 왕비님도 계시고 혜경궁 같은 경우는 왕비는 되지 못하셨는데 이렇게 파란만장하신 분 빅3 안에 혜경궁께서 들어가십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단종의 왕비였던 정순왕후, 그리고 중종의 그첫 번째 왕비였던 단경왕후, 그 다음에 이제 혜경궁, 이렇게 이제 세 분을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혜경궁께서 이제 궁궐에 들어오시고 어떻게 그긴 오랜 세월 동안을 궁궐에서 사셨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혜경궁, 이제 누구신가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은 사도세자의 빈이에요. 세자 빈이셨고 또 정조의 어머니십니다. 낳아주신 어머니. 그다음에 이제 집안으로는 가문이 풍산 홍씨 출신이에요. 그래서 풍산 홍씨 홍봉안의 이제 따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좀더 이제 선대로 올라가면 바로 정명공주의 5대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명공주의 부마가 홍주원이신데 홍주원의 5대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혜경궁은 이제 삶이 이렇게 이제 파란만장했던 것이 일단은 임오화변으로 사도세자가 죽게 되죠. 그래서 남편이 죽고 이에 따라 그래서 이제 친정 가문 바로 풍산 홍씨들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곤란함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도 먼저 가셨는데 또 자녀도 이제 사망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의소세손 바로 혜경궁과 사도세자의 장남이거든요. 장남인데 의소세손이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뭐 결국에 보면은 정조도 어머니보다 먼저 이제 승하하시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임오화변 이후로는 이제는 내 아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세손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혜경궁은 이러한 이제 그 사건들 속에서 그의 인생 자체가 좀 이렇게 굴곡지고 굉장히 이제 파란만장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혜경궁이라는 이제 호칭이 워낙에 익숙해서 제가 혜경궁이라고 다 하긴 하겠지만 사실은 조선시대 이 여성의 명칭, 호칭,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남편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혜경궁은 일단은 이제 세자 빈이었고요. 사도세자의 빈이었다가 사도세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냥 혜빈이라는 자코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는 그래도 어머니신데 해서
해서 해경궁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해경궁으로 굉장히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경궁은 이제 영조 20년 이후에 70여 년 동안 궁궐에서 오랜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해경궁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궁궐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사도세자하고 이제 혼인을 했죠. 혼인을 하면서 이제 국혼을 시행하게 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국혼을 시행했는가 이거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세자빈이나 왕비나 일단 왕실의 여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혼을 치르는데 이거를 가례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가례의 시작은 이제 간택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선발 뽑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택을 진행을 해서 해경궁의 세자빈으로 이제 뽑히게 되는 것인데 일단 해경궁은 사도세자의 부인이시죠. 그래서 사도세자는 저렇게 영조 11년 태어나셔서 영조 38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사도세자는 영조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조는 원래는 장남인 효장세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효장세자가 영조 4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발 영조가 자녀들은 꽤 많아요. 자녀들은 꽤 많은데 아들이 귀합니다. 그래서 왕위를 계승을 하는 것은 이제 이 왕자를 낳아야 되는 것인데 효장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들이 없다가 제발 아들 이러다가 바로 영빈이 씨께서 이제 낳아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42살에 이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반가웠고 그래서 이 사도세자는 한 살 때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세자로 책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왕위 계승자를 완전히 공식화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원자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자가 됐다가 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왕자들의 출산하고 관계가 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특히 후기가 되면은 왕비들이 아이를 잘 못 낳아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뭐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왕비였던 소헌왕후께서 8명의 대군을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아들 간에 뭐 훌륭한 문종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이제 욕심 많았던 세조도 나오고 이런 비극도 발생하고 했던 것인데 이런 것에 비해서 조선 후 에는 아들이 없다 보니까 뭐 후궁이 나와도 왕비의 소생으로 입후를 해서 이제 왕위를 계승하고 근데 영조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42살 40이 넘어가지고서는 왕위는 계승해야 되는데 아들이 없어 하다 태어나니까 너야 해갖고 바로 한 살 때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영조 19년, 그러니까 세자가 9살 때예요. 이때 간택을 시작해서 국혼이 마무리가 되는 것은 이듬해 세자가 10살 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간택, 세자빈을 뽑아야 되는데요. 세자빈은 이제 간택을 할 때는 금혼령이라는 것을 전국에 내립니다. 이 금혼령이라고 하는 거 이제 세자빈이 될 수 있는, 근데 나중에 뭐 왕비도 마찬가지인데 그 후보자들은 양반 사대부가의 여성이에요. 그래서 사대부가의 여성이라면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일단은 요 간택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금혼령은 세자의 나이를 고려해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즉 후보군이 되는 여성들은 이 국혼이 진행되는 동안, 간택이 진행되는 동안, 그다음에 뭐 결정이 될 때까지는 금혼. 혼인을 금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금혼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영조 19년 2월에 이제 금혼령이 내려져서 이때 대상은 9살에서 13살까지의 이제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자가 9살이었기 때문에 연상하고도 이제 많이 혼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9살에서 13살까지의 이제 사대부가의 여성들은 금혼을 한다. 근데 금혼의 예외 조항은 뭐 전주희 씨들, 그다음에 뭐 왕비나 아니면은 뭐 후궁이나 왕실 식구들의 이제 인척들은 금혼에서 제외가 돼요. 그리고 뭐 상중이거나 뭐 아니면은 과부의 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혼인을 금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간택단자를 낼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77명이 간택단자를 제출을 해요. 예조에다가 제출을 하면은 일단은 이제 이것을 봐가지고 뭐 집안에 영모에 연루된 사람이 있다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질병이 있다라, 뭐 소문이 났다라든지 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빼고는 일단은 간택이 올라가서
일단 원래는 초간택에서 다섯 명을 선발을 해요. 다섯 명을 선발을 하고 그분들이 이제 재간택에 올라가고요. 재간택에서는 세 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이 삼간택, 최종간택에 올라가고 그 중에서 한 분을 이제 선택을 하는 것인데 이 이제 사도세자의 빈을 간택할 때 초간택에서는 8명이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금혼령 내려짓고서 굉장히 오랜 기간 후에 한 7개월? 그 정도 후에 9월에 초간택을 시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징조가 이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8명이 이제 초간택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초간택이 이제 8명이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이제 다섯 분이 이제 뽑히게 되고 아니. 그러니까 8명을 뽑아 놓고 여기에서 이제 올라가서 3분이 이제 결국에는 재간택에서 뽑히게 되는 것인데 초간택 하고 나서 당시에 왕비가 정성왕후 서씨였거든요. 근데 정성왕후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초간택을 했을 뿐인데 너무 좋아하고 영조도 너무 기쁘다 이럽니다. 거기에다가 사도세자의 생모는 영빈이시잖아요. 영빈이씨도 너무나 좋아가지고 초간택 하고서는 이제 가려는 이 혜경궁을 불러가지고 선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홍봉환은 아무래도 우리 아이가 물망에 오른 것 같다 이러면서 근심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니 왜 근심을 해? 이거 지금 세자비론으로 뽑히면은 나중에 왕비까지 되는 것인데 왜 근심을 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동전의 양면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는 뭐 혹시 이제 여러분 선생님들 중에 집안에 왕비 우리 집안에 왕비 있었어 이러신 분 있으면은 굉장히 기쁠 겁니다. 자부심도 좀 느끼고 나는 왕비의 후손이야 하겠지만은 이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은 물론 이제 행복한 왕비도 계셨지만 이렇게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세자비는 결국에 왕비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왕실 여성으로서 간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은 영광일 수도 있지만 질시의 대상도 될 수가 있고요. 왜냐 외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정치적인 이제 혼란기에는 집안이 또 망하는 이런 일도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홍봉환이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28일에 재간택을 합니다. 재간택을 해서 홍봉환, 그다음에 최경흥, 정준일의 따님이 이제 최종으로 삼간택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도 영조가 너무 기뻐해요. 너무 기뻐하고 근데 이때도 역시나 이제 좀 징조가 있어요. 일단은 간택을 하고 돌아가려는 이제 혜경궁을 또 이 정성왕후, 영빈이 씨 뭐 이런 분들이 일로 오라고 해갖고 궁궐에서 일단 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밥을 주셨어요. 점심 식사를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는 옷치수를 재개했던 겁니다. 지금 재간택만 했을 뿐인데 이거는 결국에는 얘구나. 이미 좀 결정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삼간택에서는 혜경궁께서 간택이 되셨던 것입니다. 혜경궁하고 사도세자는 동갑이에요. 그래서 혜경궁은 이제 9살에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셨어요. 근데 하지만은 이런 이제 간택 과정에서도 저분인가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지. 사실은 이제 아버지의 홍봉환에 대한 대우를 보더라도 저 집안이구나 좀 느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제 홍봉환이 명문가 출신이긴 한데 이 간택 당시에 나이가 31살이셨거든요. 근데 아직 과거에 대과에 급제하지는 못하셨어요. 대과 급제는 못한 상황에서 또 간택하던 그 해에 봤던 알성시에서 또 낙방을 합니다. 하지만 이 간택이 하기 전에 바로 의릉 참봉이라고 하는 관직을 제수를 해요. 이거는 이제 세자빈이 간택되는데 아버지와 관직이 없다. 요건 좀 면이 서지 않기 때문에 이미 다 미리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혜경궁께서 이제 세자빈으로 간택이 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뽑았을까? 왜 혜경궁을 이제 세자빈으로 간택을 했을까? 그 간택의 배경을 이제 좀 알아보면 일단은 첫 번째는 풍산홍씨 가문의 명망을 들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혜경궁은 정명공주와 영환이 홍조환의 5대손이에요. 근데 이 정명공주는 누구시냐면 선조의 유일한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선조가 나중에 계비로서 이제 임모광후 김씨하고 혼인을 하지요. 그래서 임모광후 김씨 사이에서 영창대군과 정명공주를 낳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명공주하고 홍조환이 혼인을 하는데 이 두 분이 되게 오래 사세요. 이제 오래 사시면서 왕실에서 존승도 받고 굉장히 존경받고 대접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마 집안 출신이라는 거 이것도 이제 각격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풍산홍씨 가문은 관료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인데
저 홍상한은 말하자면은 이제 혜경궁의 큰아버지뻘이 되시는 분이고 홍주원의 말하자면 직계 적장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상한은 간택 당시에 이분도 판서였어요. 판서에서 무슨 뭐 이주 판서도 하고 판서였고, 홍영보는 혜경궁의 할아버지입니다. 홍봉환의 아버지. 근데 간택을 할 때는 홍영보가 이미 돌아가셨지만 간택 그러니까 영조 16년에 돌아가시거든요. 하지만 그때 예조 판서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판서 이거 우리 저희가 이제 현재와 과거를 할 때 이 높낮이가 약간 달라지는 게 있는데 판서 하면은 뭐야 영의정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정이품입니다. 상당히 고위 관료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위 관료를 배출한 가문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아버지 홍봉환이 아직 관직에 나서진 못했지만 홍봉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홍봉환은 이제 이 조선시대 과거가 이제 속가와 대가를 치르는데 속가를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하고 성균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성균관에서 홍봉환이 장이였어요. 말하자면 학생회장? 학생회장을 했는데 영조 11년에 이제 학생 장이로서 송시열과 송중기를 문묘에 배양해주세요. 이런 상소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소를 보고 영조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 내가 오늘 정말 요긴하게 쓸 신하를 얻었구나 이러면서 감동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가문의 이제 명망 이것이 혜경궁을 선택하는 하나의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당대의 정치적인 상황을 또 들 수가 있어요. 일단은 뭐 영조대에는 이제 탕평 정치를 했지만 사실 노론과 소론 간의 대립이 굉장히 좀 심각했던 시기거든요. 그런데 요게 이제 지금은 간택이 영조 19년, 20년이라고 하는 시기 이제 이때 간택이 되는 것인데 요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영조가 즉위초부터 탕평을 그러니까 영조 4년부터 탕평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이 시기 영조 19년 이 시기에는 노론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이제 노론을 이렇게 멀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노론들이 결국엔 경종 때 이제 영조를 즉위시키기 위해서 신이묵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노론 사대신이 이제 목숨을 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물론 영조는 이제 노론의 손만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탕평을 하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론의 손을 들어준 거, 노론의 의리가 옳았다. 이게 바로 영조 17년에 신유대운이라는 선언에서 이제 노론이 옳았다 이렇게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19년은 이제 노론을 뽑는 게 왠지 좀 어울릴 것 같죠. 그러니까는 이제 노론 의리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이 그 혜경궁 내 집안은 노론 낙농계 집안입니다. 노론이면서 이제 낙농계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영조가 이제 자녀들이 그러니까 옹주들이 많은데 혼인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일정 정도 탕평의 논리를 조금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먼저 이제 돌아가신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 그러니까 효장세자는 영조 3년에 혼인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뭐냐면은 보세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영조는 노론들이 지지를 했어요. 그러다 영조가 또 경종에 갑자기 승하하시면서 영조가 즉위를 하셨죠. 이렇게 되니까 노론들은 아 우리들 세상이다 이러면서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소론들을 죽여야 된다 공격해야 된다 막 하니까 영조가 이러면 안 되지. 왜냐면은 이게 신하들이 우리가 당신을 즉위시켰으니까 그만큼 당신도 보답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데 휘말리다 보면 왕권이 약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론들이 너무나 강경하게 나오니까 영조가 화나가지고 바로 영조 3년에 환국을 단행을 해요. 그러니까 소론을 등용하는 환국을 단행하고 그 시점에서 세자의 국혼이 치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소론 집안의 조목명의 따님 그리고 이 영조가 탕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론과 소론 소론을 이렇게 같이 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소론 측을 대표하는 가문이 이 풍양조 씨, 이 조문명 또 조현명 형제들을 등용을 해서 이 균형을 맞추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남의 혼인이 치러졌던 영조 3년, 이때는 소론에서 이제 이렇게 세자빈을 간택을 해서 바로 이제 소론들의 힘을 좀 이렇게 왕권을 강화하는데 전국을 운영하는데 좀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노론의 의리가 인정된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노론 집안에서 세자빈을 간택을 한 것이죠. 또 옹주들 혼인하는 것을 봐도 이제 큰 딸이 이제 화순옹주인데 화순옹주는 노론 줄농계였던 김은경의 아들 김한신하고 이제 혼인을 하고요. 그 다음 혼인이 이제 화평옹주인데 화평옹주는 노론이지만 왈론이었던 박사정의 이제 아드님이었던 박명원하고 혼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화여범주인데 화여범주는 이제 저 완론했으니까는 또 이번에 노론 줄론이었던 신만의 이제 딸 아드님하고 혼인을 하고 너무 노론만 했나? 그래서 다음에 화한홍주는 바로 소론이었던 정우량의 아드님하고 혼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뭐 반드시 이거를 꼭 탕평이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척신을 이제 맞이하는 데에도 조금 이렇게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바로 노론 집안에서 이제 세자빈이 간택되는 거 이게 분위기상으로도 상당히 적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혜경궁이 뽑혔어요. 뽑혀가지고 이 조선시대에 이제 이게 가례 절차인데 일단은 이제 뽑혀서 별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별궁은 원래는 이제 이 세자의 혼인은 친형이라는 걸 하거든요. 친형은 이 세자가 이제 말하자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이렇게 친히 맞이해 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가서 이제 저 따님을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갖고 이제 궁궐로 와서 여기에서 동례를 치르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요게 이제 그 중종 이후로는 왕도 친형을 해요. 왕도 친형을 하면서 왕이 아무리 친형을 한다고 해도 신하인 그 저 신하인 집에 그 뭐야 신하 집에 가가지고서는 따님을 주십시오. 이게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 왕비 또는 세자빈의 집과 궁궐의 중간 정도라는 생각으로 별도의 궁 별궁에다가 일단 간택이 되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상궁들로부터 궁궐 예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우면서 이제 그 세자비의 왕실 여성일 때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혜경궁도 이제 어의동 별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영조가 과제를 내줍니다. 뭐냐면은 소학. 이거 소학 줄 테니까 너 여기에서 별궁에서 소학은 공부하고 와야 된다. 이제 이러셨어요. 그리고 또 영조는 어제 훈서라고 해서 어제 이거 왕이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왕이 쓰신 교훈이 될 만한 이제 책이에요. 그래서 영조가 지은 어제 훈서를 혜경궁한테 전하면서 이거는 네 아버지한테 배워와라 이럽니다. 그래서 혜경궁은 어의동 별궁에 있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또 궁중 예절을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2월 20일에 납채. 그 다음에 12월 26일에 납징. 아마 이런 것들을 앞서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고기, 그 다음에 책빈. 이건 세자빈이기 때문에 책빈이고요. 책봉을 해주는 것이고 왕비가 이제 왕하고 왕비가 혼인할 때는 책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덕궁으로 옵니다. 창덕궁으로 와서 이제 친형을 해갖고 창덕궁으로 와서 여기서 동례를 하고 그 다음에 조현례 왕실의 어른들. 그러니까 당시에는 대왕 대비였던 인원왕. 그 다음에 중전마마였던 누구지? 정성왕후. 요렇게 이제 계셨고요. 그다음에 사도세자의 어머니였던 영빈이 씨는 이제 후궁이었기 때문에 조현례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이제 영조가 말하자면은 이제 좀 특혜를 좀 줘가지고 영빈과 홍봉환을 같이 불러요. 그래서 영빈이 씨께서 홍봉환한테 선혼 그러니까는 술을 내려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일단은 이제 가례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상님들한테 인사하는 절차인데 해가 이제 이미 넘어갔죠. 그래서 선원전을 참배를 해요. 이 선원전은 숙종의 어진 초상화를 모신 곳인데 거기 가서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묘현례를 하게 됩니다. 이 묘현례는 종묘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종묘는 역대 왕들의 이제 신주를 모셔놓은 곳인데 이게 세자가 세자빈하고 혼인을 하고 종묘에 가서 직접 인사드리는 거 이것은 숙종 때 경종이 되는 그러니까 세자였던 경종이 숙종 22년에 혼인을 할 때 그때 처음으로 묘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세자빈은 안 했는데 이 세자하고 세자빈이 하는 것은 요거를 통해서 세자와 세자빈의 위상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냥 조상님들한테 직접 가갖고 인사드렸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혜경궁도 사도세자하고 묘현례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혜경궁이 궁궐에서의 70년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뽑힌 세자빈 혜빈 어떤 역할을 했을까 이제 요것을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세자빈으로서의 역할 이게 바로 그 혜경궁이 이제 간택이 되었을 때 영조께서 이제 교명을 내리신 것이에요. 뭐냐면은 읽어보시면 원량이 숙성하여 다행히 종조를 부탁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곧내 보좌가 시급하게 되었다
이거는 내조 잘해라 이겁니다. 내조하는 것이 세자빈의 역할이고요. 또 아름다운 모범을 힘써서 효경을 돈독히 하고 이거는 이제 어른들한테 효를 다해라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전을 받들고 그러니까는 왕실의 어른들 받들고 자해를 밀어 육궁을 화목하게 하라. 그래서 어른들 잘못이고 화목하게 해야 돼 이겁니다. 그다음 본손과 지손이 백세토로 면면이 이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본손은 이제 혜경궁이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왕위를 계승하게 하고 지손은 이제 후궁들이 아이를 낳아도 잘 이렇게 거둬줘야 돼. 그러니까 뭐 질투하거나 그러면 안 돼. 요렇게 이제 세자빈의 역할을 딱 이제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역할을 혜경궁은 잘 하셨는가 좀 알아보면요. 일단은 요 영조대 보면 왕실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내전에는 대왕대비 인원왕후, 그다음에 이제 왕비였던 정성왕후. 왕대비 왜 빠졌냐고요? 왕대비는 경종비 선의왕후인데 영조 6년에 돌아가셨어요, 벌써. 그래서 이 인원왕후하고 정성왕후는 영조 33년에 같은 해에 다 돌아가십니다. 아직 지금 벌써 돌아가신 얘기를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인원왕후 정성왕후에게는 이제 문안 잘 드려야 돼요. 그래서 문안 드리고 그다음에는 항상 공경하고 그다음에 특이한 것은 이제 사도세자는 영빈이 씨의 소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빈이 씨가 친모지만은 족보상으로는 정성왕후의 이제 아들인 것입니다. 근데 혜경궁은 영빈이 씨에게도 잘해요. 거의 이 윗전 인원왕후나 정성왕후께는 3일에 한 번씩 문안을 하지만 영빈이 씨에게는 거의 매일 갑니다. 그러니까 영빈이 씨 너무 고마우면서도 왜냐면 그래도 진짜 엄마라고서 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맨날 해주고 하니까 근데 영빈이 그러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나는 후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후궁이니까 이 세자빈이 지위가 더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하지만 혜경궁은 어머니신데 이러면서 굉장히 잘 모셨다라는 거. 그냥 현빈 조씨는 아까 그 영조의 장남이었던 효장세자의 세자빈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현빈 조씨는 말하자면 손익 동서가 되죠. 근데 그 현빈 조씨도 굉장히 명문가 집안에서 잘 자라신 분이기 때문에 현빈 조씨를 이제 잘 모시고 또 많은 공부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몸가짐부터 해갖고. 그래서 일단은 윗사람들 잘 모시니까는 이제 왕실 화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궁궐에는 혜경궁은 좀 지금으로 치면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닌 것 같아요. 시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줄줄이 손이 씨는 손아래 씨는 이제 굉장히 많은데 화순홍주, 화평홍주, 화여봉주는 손이 시누이예요. 손이 시누이인데 일단은 이 시누이들한테 대하는 것은 손이 시누들은 남편인 사도세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거를 굉장히 잘 따릅니다. 그래서 사도세자는 이 화순홍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큰 누이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너무 안타까워 하니까 화순홍주한테 잘하고 화평홍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도 이 사도세자한테도 큰 힘이 되고 정조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사도세자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지지해줬던 사람이 화평홍주입니다. 또 화여봉주도 다 그 화여봉주 같은 경우에도 다 영빈이 씨가 이제 나왔는데 화여봉주는 영조가 좀 미워했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아서 또 전 의인은 또 안 됐고 하니까는 옹주마마 정말 그래서 되게 위로해드리고 그래서 시누이들하고 잘 지내고요. 문제는 또 손아래 시누잖아요. 근데 손아래 시누는 이제 화은옹주, 화유옹주가 있었는데 이걸 이분들은 이제 자기 동생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혜경궁은 이제 사가에 가면은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 동생들 뭐 홍나기 뭐 이 홍나균 이런 아이들이 뭐 네 살 다섯 살 이랬대요. 그래서 손아래 신우는 내 동생이다라고 생각해갖고 같이 놀아주고 하니까 영빈이 씨가 또 오셔가지고 이 옹주들을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옹주잖아요. 후궁의 소생이기 때문에 감히 왕비가 되실 세자빈하고 니네들이 지금 같이 노는 거야. 그래서 그럼 아니 된다라고 해도 혜경궁 아니옵니다. 제 동생이옵니다. 해갖고서는 신우들하고 잘 지내니까 또 궁궐이 화목했겠죠. 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들 낳는 겁니다. 자, 낳습니다. 출산을 하게 돼요. 근데 일단 이 사도세자와 혜경궁이 혼인을 한 것이 10살이었어요. 10살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냥 각각 있다가 바로 영조 25년 15살이 되던 해에 합례를 합니다. 이제 같이 말하자면 합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요 해에 그러니까 합궁 합례를 하면서 요때부터 세자가 대리청정을 또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합례하고 바로 이듬해 장남 의소세종이 태어났던 겁니다. 아들 낳았습니다. 근데 이 의소세종께서는 영조 28년에 어린 나이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영조도
내 장손이 지금 죽었다 해갖고 친이 장례 치르는 데까지 가고, 보통 왕은 안 나가거든요. 그런데 친이 장례 치르는 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뭐 지문 지어주고 하면서 슬퍼했어요. 하지만 그해 다행히도 정조가 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뱃속에 이제 정조가 계실 때 의소세손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세손이 죽고 나서 좀 슬펐지만 그래도 한 6개월 후에 정조가 태어나셔서 그래도 또 아들을 낳아서 왕위를 계승하는 그런 임무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세자비는 이래야 돼. 정말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도리를 다 하고 했지만 상당히 그 자리가 불안합니다. 이거 왜 그러느냐면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의 갈등이 이제 심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조하고 사도세자의 갈등, 이것이 결국에는 사도세자가 죽게 되는 조선왕실에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된 것인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단 대리청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대리청정은 다음 왕위 계승자인 원래 대리청정은 세자의 뭐 정치적인 역량을 강화해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뭐 말하자면은 뭐 왕위 임무를 좀 어느 정도 수행을 해갖고 왕위 될 준비를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사실 대리청정 이렇게 순수한 의미로 시행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영조께서는 그거 잘 아세요. 아유, 내가 무슨 왕이야. 나 왕 안 해. 라든지 하는데 사도세자가 15살인데 지금 대리청정을 시킨 것이 왕위를 정말 물려주고 싶어서 한 것일까요? 아닐걸?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때마다 이제 신하들은 전하 저희가 잘못했사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그런 왕들이 좀 계십니다. 그래서 근데 영조하고 사도세자, 그러니까 사도세자가 15살부터 대리청정을 했는데 좀 정치적 입장이 영조하고 조금 달랐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좀 갈등 관계에 있었고 여기에 해경궁의 한쪽록을 보면은 세자의 병증, 그러니까 그 한쪽록 읽으면 세자는 그래 넌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마음의 병이죠. 심리적인 것인데 의대증이라고 해서 사도세자는 옷만 입을 때만 되면은 그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막 찢고 막 죽이고 막 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상당 부분은 영조의 책임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지금도 자녀가 조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 이랬을 때는 그 부모를 봐라 이러잖아요. 뭐냐면은 영조는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신이 무술이 최 씨의 아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어머니를 뭐 숙빈으로 올리고 육상공으로 올리고 했지만은 어쨌든 간에 어머니 무술이 뭔지 아세요 혹시? 무술이는 궁녀들 시중 드는 사람이 무술인데 엄마가 천하다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 나도 그렇고 내 자녀들도 그렇고 절대로 신하 들한테 얕보이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훌륭한 군주로 성장하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세자가 처음에는 굉장히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똑똑했는데 점차 그런 영조의 기대에서 좀 벗어나면서 무예를 뭐 좋아하고 이러니까 점차 실망을 했고 그러면서도 세자가 굉장히 세자의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이 유교 국가에서는 지위에 따라서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차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은 왕으로서의 옷이 있고요. 의복이 있고 세자는 세자로서의 의복이 있고 한데 그런 거 잘못 갖춰 있거나 하면은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는 노이로제 걸린 거야. 이렇게 입었다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떡하지? 이러다 보니까 옷 입을 때만 되면 이게 아니야 해가면서 막 던지고 찢고 죽이고 사도세자는 하다못해 자신의 아들을 낳은 그 말하자면 후궁이에요. 후궁까지도 죽이고 그 아들을 우물물에다 던집니다. 그게 바로 은정군 찬이거든요. 은정군 찬인데 그러니까는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그 보면은 왕 안 되지 이런 분이 하면 안 되지라고 할 정도로 증세가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갈등이 있으니까 중간에 있는 며느리 우리의 해경궁 홍씨는 정말 좌불안석이겠죠. 그래서 이제 자녀와 관련된 의례에 기쁜 마음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바로 세손 이제 정조가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성장을 함에 따라 의례를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일단 관례를 하고 입학례를 이제 성균관 입학례입니다. 영조 37년에 하는데 여기에 참여 못합니다. 영조 오지 마 이래가지고서 아들 그 말하자면은 그 입학하고 하는 거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영조 37년에 그러니까 사도세자 죽기 1년 전입니다. 이제 세손을 장가 보내기로 해요. 그래서 세손빈을 간택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이 사도세자는 그 갑자기 김시무, 그러니까 청풍 김씨예요. 그러니까 청풍 김씨는 그
김유기의 후손들입니다. 김유기의 후손이고 그다음에 현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의 이제 집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사도세자는 그 성풍김씨 김신욱의 딸이 세손으로 간택이 되었으면 이래요. 이거는 이제 홍봉안이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었던 홍봉안이 김신욱의 여식이 괜찮다 이렇게 이제 사도세자한테 알려주면서 그 집하고 사도 근데 세손이 혼인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데 영조는 다른 분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윤두경이라는 분의 딸이 세손빈으로 어떨까 이러니까는 세자가 이제 안 되는데 김신욱의 딸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간택하는데 가서 조금 이렇게 뜻을 말하고 싶지만 오지 못하게 합니다. 오지 못하게 하다가 마지막 삼간택에는 부모가 그래도 너무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삼간택에는 참여를 해라 해갖고서는 드디어 나도 이제 며느리 뽑는데 간다 이러고 참석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엔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상투를 틀고 이렇게 조선시대 남성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그 상투 트는 부분을 마무리해 주는 게 관자라는 것이 있거든요. 요것도 왕이 왕 그 동그란 거 단추같이 생긴 건데 왕의 거, 세자 거, 관료 거 다 달라요. 근데 그날 세자가 관자를 세자의 지위에 맞지 않은 걸 하고 갔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세자의 잘못이 아니고 옷 준비하는 사람의 잘못인데 근데 영조도가 너무 싫은 거야. 너 어떻게 여기를 그거라고 볼 수 있느냐 해갖고 너 가라 이래서 삼간택에 참여를 못합니다. 근데 며느리 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제발 김신욱의 딸이 돼야 되는데 근데 김신욱의 딸이 간택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세손빈도 그러니까 혜경궁과 마찬가지로 간택이 되고 별궁으로 가잖아요. 별궁으로 가기 전에 사람 보내가지고서 며느리 한 번만 보게 해줘 해갖고 따로 사도세자랑 이렇게 만나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눈물 겹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제 친형하고 동래하고 조현례 할 때는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갈등 관계 때문에 혜경궁은 이게 기쁘고 막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도 그냥 불안불안하게 이제 의례에 참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이제 이모화변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모화변과 이후에 이제 혜경궁 삶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혜경궁의 지위는 세자로 인해서 이제 주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이제 이모화변 바로 사도세자 죽은 사건이 이모화변인데 일단은 세자가 폐세자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혜경궁도 폐세자 빈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도세자 이제 뒤주로 결국 들어가잖아요. 그때 혜경궁은 그러니까 지부 사가 친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사도세자가 돌아가시고 나서 영조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너 죽어라! 이랬다가 이제 뒤주다 갇혀서 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 슬프다 넌 다시 내 아들이다 뭐 세자다 해갖고 사도라는 시호를 줘서 세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혜경궁도 다시 해빈의 호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모화변은 물론 이런 이제 세자와 뭐 영조와의 갈등 관계도 있었고 여기에 이제 결정적인 건 나경원의 고변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마도 이게 이제 세자가 죽는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좀 사주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경원이 이제 소매에다가 세자의 비행 열 가지 해갖고 영조 앞에다 여기 있어요 당신 아들의 비행 해갖고 하니까 영조가 막 부들부들부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아 얘는 안 되겠다 여기에다가 영빈이 씨 세자의 이제 친어머니였던 영빈이 씨가 울면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세자의 병증이 치유가 어려우니까는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 설마 엄마가 차라리 안 되니까 죽여라 이랬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병이 있으면은 그래 왕위를 계승하는 건 문제 있지만은 그래도 그거 안 하고 그냥 잘 보살펴주면 되잖아. 아마 그 소리였던 것 같은데 영조가 이제 오버해가지고서는 영빈이 씨도 그랬대, 네 엄마도 그랬어. 이래가지고 이제 붙잡아 옵니다. 해서 세자를 폐해서 서인으로 삼고 일단 죽으라 그래요. 세자가 죽지 않지요. 이때 이제 세손 바로 정조가 11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선시대 왕들 왕 정말 지존이잖아요. 그런데 개개인사를 보면은 과연 정상일까? 이제 왜냐하면은 심리적으로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손이 용서를 빌다가 용서를 이제 빕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죽으니까 이제 뒤주가 오죠. 그래서 뒤주에 이제 들어가도록 명해요. 이때 바로 혜경궁이 친정으로 나가겠다라고 혜경궁이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사도세자가 죄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이제 처자식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세손이 돼서 아버지 살려달라고서 계속 비는데 이러다가 영조가 화가 더 나가지고서 세손까지도 죄인이 되면 안 되잖아요. 지금 혜경궁은
혜경궁은 남편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근데 이제 아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발 저희 세손은 살려주셔야 돼요. 보존해 주셔야 돼요.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잠깐 10살에 입궐하고 18년 만에 잠시나마 이제 궁궐 밖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세손빈도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집안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감아들이고 데리고 오고 이렇게 난리가 납니다. 그랬다가 이제 사가에 있을 때 돌아가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되어 사도세자께서 풍서하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조는 세자의 지위를 회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현빈의 선례를 따라서 해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빈 그냥 세자 빈하고 해빈은 이름이 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코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혜경궁을 이렇게 해서 폐서인은 면했지만 이제는 이제 세자의 미망인이 된 것이에요. 그리고 해빈의 호를 받는 것으로서 이제 지위가 변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쉴까요? 그래서 일단 영조는 세손을 동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궁으로 결정했다. 라고 해서 반포를 하고 국본을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세자 죽었지만 그 아들 세손으로 하여금 왕위를 계승하게 하겠다. 이걸 확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혜경궁은 내 아들은 안전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혜경궁은 이제 기대합니다. 지금 뭐냐? 왕비는 못 돼요. 왜냐면 왕이 이미 남편인 세자가 이미 세자로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왕비는 될 수 있지만 내 아들이 즉위를 한다라면은 나중에 내 아들이 즉위해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왕으로 추승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혜경궁은 왕비는 못했지만 왕 대비 대왕 대비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설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뭐 하나만 예를 들자면은 성종. 성종은 세조의 맏아들이었던 의경세자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의경세자가 세자 시절에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종이 즉위하게 되니까 의경세자를 덕종으로 추승을 하죠. 그리고 그 부인이 누군가 그 유명하신 인수대비입니다. 인수대비가 바로 의경세자 빈이었는데 인수대비 바로 소혜왕후는 인수왕대비, 인수대왕대비까지는 했는데 왕비를 한 적은 없어요. 하지만 남편이 왕으로 추승이 되었기 때문에 왕대비, 대왕대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혜경궁도 일단 이렇게만 되면은 그래 내가 내 아들이 이제 왕이 될 것이고 내가 생모이니까는 그래 내 아들만 즉위하면 남편도 추존되고 나도 이제 왕대비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지금 궁궐 밖에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을 때 혜경궁이 영조한테 청합니다. 세손을 경희궁에서 같이 데리고 사십시오. 즉 사도세자하고 영조하고 사이가 안 좋았을 때 궁궐을 따로 썼어요. 그래서 영조는 경희궁 가 있고 세자는 창덕궁에 가 있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혜경궁은 아 이렇게 따로 떨어져 살았기 때문에 더 미움이 싹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이제 전하 옆에 좀 더 주십시오. 그래서 같이 궁궐에 같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해서 영조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세손이 먼저 궁궐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그 이듬해 이제 세손빈하고 혜경궁하고 다시 재입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잘 돼가는 것 같죠. 물론은 뭐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은 보존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뭐냐면은 영조 40년에 갑신처분이라고 하는 이제 영조의 처분이 있었어요. 이건 뭐냐? 바로 세손을 사도세자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죽은 영조의 장남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후를 해서 종통을 확정하겠다. 그러니까 세손은 즉위를 해도 효장세자의 아들로 삼겠다라는 효장세자의 아들로서 즉위한 것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세손에게는 할아버지를 계승한 것이 아니라 효장세자는 영조의 장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남을 계승한 것으로 왕위를 이제 잇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서는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에요. 거기에다가 사도세자 물론 이제 마음은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인데 왜 큰아버지 아들을 하라 그러지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사도세자는 어쨌든 간에 영조한테 죄를 입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입고 죽은 사람의 아들이다라는 것보다는 영조의 장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정통성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손을 본다면 이게 다행이지만 혜경궁하고 홍봉하는 진짜 하늘이 완전 무너집니다. 혜경궁은 아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세손하고는 이제는 물론 친어머니이긴 하지만 족보상으로는 모자 관계가 단절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대비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없어진 것이에요. 왜냐하면 효장세자를 계승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세자를 친아버지라고
만약 세손이 즉위한 다음에 왕으로 추승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정조가 즉위한 다음에 효장세자를 진종으로, 효장세자비는 효순왕으로 추존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남편이 사도세자가 아니라 지금 시아주버님이 효장세자가 왕으로 추승이 되니까 혜경궁은 왕비를 하지 못하잖아요. 추승된 남편의 왕비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끝내 세자빈으로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혜경궁이 한쪽목에 이때 충격이 사도세자 죽었을 때보다 더 충격받았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입니다. 그다음 홍봉환. 홍봉환은 어쨌든 사위가 죽었지만 그 아들 세손이 즉위하면은 또 추승이 된다라면은 국구 왕의 장인, 그러니까 국구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완전한 국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자빈이 간택됐다고 해서 반드시 왕비가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홍봉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손하고 원래는 외할아버지였지만 이제 종통상으로 관계가 멀어져 버렸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홍봉환 싫어하는 사람들이 홍봉환을 공격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공홍파라는 사람들인데. 홍봉환은 영조 말부터 이제 이 공홍파들, 이 공홍파는 이제 이따가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상당히 공격에 시달립니다. 일단은 이제 홍봉환이 쟤는 이제 국구 안 돼, 이제 끝났어,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일단은 홍봉환의 죄 뭐냐? 사도세자가 죽을 때 사실 영조가 너무 노발대발해갖고 다른 신하들이 말리질 못했죠. 근데 당시에는 이제 그래도 홍봉환 당신은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가서 사위인데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 플러스 해가지고 사실은 일물. 일물이 뭐냐면은 뒤줍니다. 뒤주를 홍봉환이 바쳤다면서 이제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되니까 사도세자 죽음에 홍봉환이 개입된 것으로 공홍파에서 막 공격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손으로 왕기 다음 왕위 계승을 결정을 했지만 이 사도세자에게는 후궁 소생의 아들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은원군, 은신군이 있었는데 아까 우물에 던진 애는 은전군이고요. 근데 은원군, 은신군이 얘네들이 이제 조금 시전내 가갖고서는 막 외상 거래하고 이렇게 왕자라고 좀 방자한 행동을 하고 다니다가 들킵니다. 근데 이게 바로 홍봉환이 뒤에서 이제 뒤를 봐주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한 거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도 홍봉환이 사실은 이거 왕손 추대 사건이거든요. 영조 47년. 얘네들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해. 이런 일까지 공홍파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홍봉환은 파직당하고요. 그다음에 청주로 이제 부처해라. 귀양을 보내라. 이런 처분까지 내려지고 그 사도세자의 아들이었던 은원군, 은신군은 제주도로 귀양 갔다가 은신군이 거기서 죽어요. 근데 그때 혜경궁은 참 자살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가 그때 자살을 시도를 해. 나 죽겠다. 해갖고서는 결국에는 이제 부처를 취소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갑신 처분으로 인해서 혜경궁 아들 뺏겨 홍봉아 정치적인 공격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이제 영조 대 혜경궁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혜경궁 결국에는 그냥 돌아가시 세자의 빈으로서 지위가 고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영조 대까지 이제 혜경궁이 어떻게 사셨나 이걸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아들이 즉위를 합니다. 우리의 세손 드디어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정조 대부터 이제 혜경궁이 어땠는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정조대에는 물론 뭐 족보상으로는 이제 혜경궁하고 아들과 어머니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지만 자신의 이제 사친이잖아요. 진짜 엄마잖아요. 그래서 정조가 이제 그러니까 인정으로서 효를 다하겠다라고 해서 어머니였기 때문에 효도도 받고 존승도 받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조대의 혜경궁의 위상이 어땠는가 이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혜경궁의 위상 정립, 바로 궁호를 제정한 것인데 바로 이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해서 혜경궁, 혜경궁 이랬잖아요. 혜경궁이라고 하는 이제 호칭을 정조대에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혜경궁은 이제 해빈이었잖아요. 그런데 빈 대신에 경을 넣고 그 다음에는 궁이라고 해서 궁호를 정하면서 이때까지는 이제 해빈궁이었다가 혜경궁으로 고칠 것을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의 보처, 그러니까 족보를 제작을 할 때 세자의 시호를 두 글자로 써야 되기 때문에 혜경궁을 혜빈이라고 써야 된다라는 의견이 제시가 됐던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제 정조는 뭐냐면은 우리 어머니도 혜빈 안 할래. 혜빈하기 안 하고 그냥 궁자 붙여주고 싶어.
궁자 부치되 해빈궁이 아니라 해경궁으로 나는 어머니를 부르고 싶어. 이게 이제 정조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궁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해경궁이라고 하는 것은 존호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영조도 자신의 어머니였던 숙빈, 물론 숙빈은 영조가 즉위하기 전에 돌아가세요. 하지만은 육상궁이라고 예외적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라서 우리 어머니도 해경궁이라고 이제 부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사친, 그러니까 부모님을 존숭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 빈자가 계속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빈궁이건 해빈이건 간에 빈자가 계속 들어가면은 그냥 사실은 이게 팩트인데 해경궁은 그냥 세자빈이에요. 세자빈으로 결국에는 돌아가실 때까지 세자빈이지만 이거를 호칭에서 제외를 하면서 빈자를 빼버림으로써 향후 이제 세자빈을 넘어서 지위하고 위상이 내가 아들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해경궁의 위상을 이제 정립하는데 근데 이 해경궁이 사실 독특한 존재입니다. 뭐냐면은 당시까지 조선에서는 유일한 경우예요. 뭐가 유일하냐? 일단은 왕비가 아니면서 왕의 생모로서 내 아들이 즉위했을 때 살아있는 경우가 해경궁이 유일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은 왕비는 이제 아들이 즉위했을 때 살아있는 경우가 많죠. 왕대비, 대왕대비 막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런데 해경궁은 왕비 아니에요. 다 후궁도 아닙니다. 근데 아들이 즉위했는데 내가 또 살아있네? 이런 경우.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뭐 광해군. 광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비 아니죠. 엄마가. 공빈 김씨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뭐 인조 같은 경우에도 이미 돌아가셔서 이제 아버지를 추승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영조도 숙빈채 씨가 이제 왕비가 아닌 이제 엄마인데 숙빈채 씨 영조 즉위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다 이런데 이제 해경궁 살아계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 해경궁의 위상을 위치를 위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상당히 좀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도 했던 것이죠. 거기다 또 플러스한 것이 종통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숙제관이에요. 족보상으로는 숙제를 작은 엄마예요. 작은 엄마가 되는 것인데 효장세자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작은 어머니가 되는 것인데 또 아들도 아닌데. 근데 또 생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해경궁은 이제 사망한 세자의 비닐뿐인데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정조는 알아. 나도 다 알고 있는데 하지만 나는 아들로서 최선을 다할 거야. 그래서 정조가 즉위한 날 이제 정조는 즉위하기 전에도 영조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다 너 즉위했다고 해서 너희 아버지 사도세자 왕으로 절대로 못 올려. 이걸 확답을 합니다. 영조하고도 약속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조가 이제 세손 시절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순왕후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정순왕후가 너 여기서 네 아버지 절대로 왕으로 안 올린다고 약속하면 내가 너 지켜줄게. 이래 갖고 이미 사도세자를 추승하지 않는 것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즉위하는 날 이제 자기는 효장세자의 아들이니까 진종 추승하고 하면서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하지만 할아버지와의 의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추앙을 한다라든지 이런 건 하지 않겠지만 사람이니까 인정상 자식으로서 효는 다하겠다 딱 선언 빡 해버립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그다음에 살아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그래도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못하겠니 라고 해서 바로 인정상 이제 효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해경궁에 대해서는 의례 같은 거 정비하고 대우를 이제 좀 마련을 하면서 그 위상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일단은 해경궁에 거주하는 거 거처를 자경당을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에도 보면은 자경전이 있거든요. 여기는 왕대비, 대왕대비들이 사시는 곳인데 창덕궁에 자경당을 만들어서 이제 어머니 사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경궁의 옷의 색깔을 결정을 해요. 복색을 결정을 하는데 요거를 천청색, 그러니까 하늘빛 나는 요즘 가을 하늘 같은 그러니까 푸른색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해경궁은 세자빈이잖아요. 세자빈의 복색은 흑색이에요. 검정색입니다. 흑색이 세자빈의 옷인데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지금 그럼 해경궁도 어쨌든 간에 여성이 지은 남성으로 남편으로 인해서 오는 거니까 흑색 옷 입어야 되잖아요. 아이 너 아닙니다. 바꾼다라는 거. 근데 왜 하필 이 푸른색 계열로 바꿨냐면은 동조 그러니까 왕대비나 대왕대비 왕실의 어른들을 동조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원래는 동조의 색 복색 색깔이 푸른색이었어요. 푸른색이다가
자색, 자주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푸른색은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왕실에는 이제 정조대에는 정수나무, 영조의 개비가 이제 왕대비였어요. 그러니까 왕대비는 자색을 입었는데 옛날에는 왕대비도 푸른색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혜경궁이 자색을 입으면은 지금 왕대비하고 옷 색깔이 갖춰지니까 이걸 안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은 과거 왕대비나 대왕대비가 있었던 청색, 하지만 그 완전 똑같이 갖다는 거 아니고 이제 천청색 좀 더 푸르게 해갖고서는 함으로써 세자빈 이상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자빈 이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지위를 옷 색깔로 인해서 세자빈보다는 높고 그렇다고 왕대비보다 높아서는 안 되지. 하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세자빈은 아니다라는 거 이걸 복색으로서도 이제 나타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행행 등 의장,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혜경궁 화성 행차 하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궁궐에 들어와 갖고선 조선 후기에는 궁궐에서 이렇게 왕릉에 직접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조선 전기에는 꽤들 같이들 나가시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제 의장, 뭐 양산부터 뭐 가마부터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비하는데 세자빈보다는 높고 왕대비보다는 낮게 이렇게 이제 규격을 다 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혜경궁의 생신날 하례를 정식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혜경궁 이제 생신이 되면은 이렇게 정문을 올리고 그다음에 표리도 올리고 하면서 축하해 주는 것을 격식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선원보략 바로 왕실 족보에 이제 그 기재를 할 때 작호 혜경궁이라고 쓰도록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왕실 족보에다가 이제 기재를 할 때를 보면은 맨 처음에는 여기다가 뭐 혜빈도 아니고 뭐 혜경궁은 더 아니고 그냥 사도세자의 배우자 배자만 써놓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사도세자에게는 정조도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들도 있거든요. 청영군주, 청성군주가 있고 그 다음에 후궁소생들의 이제 은원군, 은신군, 은정군도 있는데 이런 동생들을 또 기재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가 막 뭐라고 해요. 막 뭐라고 하면서 어머니 궁호, 작호를 쓰라고. 작호를 이제 혜경궁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는 지금 아무리 이래도 정조는 사도세자 아들 아니잖아요. 효장세자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족보에다 선원보략에 이자 두 번째 아들 정조 이렇게 쓰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의소세손 돌아가셨고 둘째 아들 나 왕실의 족보에는 어쨌든 효장세자를 계승한 것으로 됐지만은 선원보략이 사도세자 아들로 내 이름 좀 써 이렇게 해요. 이거는 결국에는 뭐냐 바로 족보에다가 내 사친이 사도세자고 혜경궁이야 이거를 증명으로 남기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종통을 바꿔도 어쨌든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야. 그러니까 내가 대우해드리는 거니까는 너네들 가만히 있어.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도록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혜경궁에게도 이제 공물을 바치도록 하는 거. 근데 그 위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왕대비보다는 낮고 세자빈보다는 높게 이렇게 설정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조는 외가에 대해서도 이제 배려를 해요. 그리고 혜경궁가에 대한 자세, 존승의 배경은 효라는 거. 일단은 이제 여기에서 좀 정치적인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혜경궁의 이제 그 가문이자 정조의 외가였던 풍산홍문 이 집안이 영조대부터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홍인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홍봉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혜경궁에게는 숙부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하면은 홍봉환은 당연히 세손 정조를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홍인환이 세손이 대리청정하는 걸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조 후반기 그러니까 영조 후반기가 되면 영조가 또 왕을 52년이나 하십니다. 그래서 영조 후반기가 되면은 이제 세손으로 왕이 계승이 이제 이미 결정을 했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누구일지 아마 추론은 가능. 할 겁니다. 분명히 사도세자 죽음이 개입이 됐거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 아들이 즉위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 홍인환은 같은 가족 내임에도 불구하고 홍인환이 그 화한홍주의 양아들이었던 정우겸하고 결탁을 해서 세손을 이제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영조는 사도세자 대리청정 시킨 것은 이거는 이제 좀 정치적 의도가 있었지만 연세가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정말 세손한테 대리청정을 시키겠다라고 해요. 이거는 정말로 왕위를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다 생각을 해서 왕위를 자연스럽게 넘겨야지 해서 대리청정을 명하는데 이때 이제 홍인환이 뭐라 그랬느냐 반대합니다. 뭐라고 본다느냐 이게 바로 삼불필지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세자가 세손이 대리청정을 한다고 세손은 몰라도 돼.
뭘 몰라 삼불 그러니까는 반드시 세손이 알면 안 되는 세 가지 뭐 이건 이런 뜻인데요. 뭐냐면은 세손은 영의정이 누군지 좌의정이 누군지 이런 거 알 필요 없고 세손은 이조판서가 누군지 병조판서가 누군지도 알 필요 없고 세손은 이 국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뭐냐면은 세손 대리정정 너 하지 마 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서유리 이런 사람들이 그 상소를 올려갖고 불충이다 이래갖고 세손은 어쨌든간에 이제 자연스럽게 대리 청정을 하다가 즉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손 즉위한 다음 정조 즉위한 다음에 홍인은 사약 먹고 죽습니다. 즉위를 반대했다 그래서 이제 사사돼요. 그러니까 집안에 지금 이런 사람 한 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낙임. 홍낙임은 누구냐? 바로 혜경궁의 동생입니다. 근데 홍낙임은 홍상범 옥사의 연루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정조가 즉위하고 이런 게 영화의 영린이라는 영화의 이제 배경이 되기도 했었는데. 정조가 즉위한 즉위년에도 정조를 위하는 이제 세력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 홍상범 옥사라고 하는 것은 정조 1년, 정조 1년에 이제 궁궐로 침입을 해서 정조를 쫓아내고 바로 그 사도세자의 배다른 동생들 중에서 아까 우물에 던져졌다 건져낸 아이 있죠. 은전군. 은전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한 사건 이것이 바로 홍상범 옥사입니다. 근데 여기에 홍낙임이 연루가 됐다라는 당시에 이제 혐의가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정조는 당황스러운데 정조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명백하게 밝혀야 되겠다. 이래서 홍낙임을 침국을 합니다. 왕이 직접 이제 국문을 한 것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느냐? 혐의 없음.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홍낙임은 거기 관여하지 않았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이제 홍낙임 이렇게 들어가니까는 그 배우는 홍봉환이다. 홍봉환은 영조대부터 이미 공격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배우는 홍봉환이다.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정조가 즉위를 했지만 이 풍산홍문은 계속 정치적인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낙임은 석방을 했고요. 홍봉환은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뭐 그래 아버지 죽음도 막지 못했고 하여튼 인정을 하지만 용서하겠다라고요. 왜냐? 할아버지가 처벌을 받으면은 우리 엄마인 혜경궁이 슬프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외할아버지를 용서하겠어 해서 홍봉환이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봉환이 바로 죽어요. 정조 2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익정이라고 하는 시호를 내려줍니다. 그리고 홍봉환의 글을 모아서 어정 익정공 주고 그러니까 홍봉환의 문집은 익정공 주고인데 어정하면 이제 왕이 이거를 이제 직접 편찬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문집까지 편찬 편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집을 편찬을 할 때 주고를 간행을 할 때 아까 이제 혐의 없음 했던 그 홍낙임 있죠. 홍낙임하고 서신 왕래를 하면서 목차는 이렇게 하고 내용은 이렇게 하고 논의를 해가면서 외할아버지의 이제 문집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혜경궁이 한문을 모르세요. 혜경궁 왠지 한문도 잘 하실 것 같죠. 한중록도 쓰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한문을 모르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선시대 이제 왕실의 여성들, 뭐, 이따가 뭐 수렴청을 정하는 대왕대비도 그렇고, 한문을 모르십니다. 이거는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양반 가문에서 좀 안 시켰다고 해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이게 이제 여성도 유교사회였고, 이 성략사회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여성이 너무 많이 배우면은 이제 남편들한테 별로 좋지 않다. 그러니까 뭐 요즘 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너무 여성이 똑똑하면은 이제 남편한테 이건 이게 아니고요, 저게 아니고요 이러면은 이제 그 남편이나 아들의 앞길에 별로 이렇게 좋지 않다. 이래갖고 일부러 안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정조는 우리 외할아버지의 문집 인데 어머니도 보셨으면 좋겠어. 그래서 홍낙임한테 언해를 해라. 한글로 번역을 해라 해서 언해본까지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외갓집에 대해서도 정조가 배려를 했던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혜경궁을 존숭해 줍니다. 바로 존호를 가상해 주는 건데 이 존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왕들 있잖아요. 왕 영조 그다음에 뭐 정조 이거는 묘호고요. 그 앞에 사실 이름들이 많이 붙어요. 이게 존호인데 뭐 경사스럽거나 아니면 뭐 기쁘거나 축하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붙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호는 생전에도 받고 죽은 다음에도 받아요. 그리고 제가 저기 존호 가상이라고 한 것은 원래 있던 존호에다가 계속 하나씩 더해 줄 때 이제 우리가 그 더한다 그래서 이제 존호 가상 혜경궁한테는 존호를 계속해서 더해 준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죽어서 받으면 이제 추상 존호가 되는 것이에요. 일단은 존호를 올려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혜경궁이 지금 존호 받을 그런 지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은 존호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 명분이 뭐냐? 일단은 이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공이
공이 있어야지 이제 존호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사도세자가 14년을 대리청정을 합니다. 근데 14년 대리청정을 협찬한 공, 바로 내조의 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조선시대 여성들은 전면에 나서가지고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수렴청정할 때 빼고. 근데 그 수렴청정을 하는 것도 왜 하는, 왜 여성한테 맡기느냐. 선왕의 왕비로서 왕조를 지탱해온 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대리청정까지 하다가 돌아가셨지만 그때 내조의 공이 우리 어머니한테 있으니까는 존호를 드리겠다. 이게 명분입니다. 또 하나는 자손을 번성하게 했어. 아까 그 혜빈의 역할 주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 잘했다라는 겁니다. 나도 낳았고 동생들도 있고 하니까는 자손을 번성하게 했고 그다음에 훌륭한 아들을 주었어. 나 훌륭하지 않아? 이겁니다. 그 다음에 며느리로서도 윗 어른들께 도리를 다했으니까 존호를 드려야 된다. 이런 명분으로서 혜경공은 존호를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조 2년, 그러니까 이때는 영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3년상을 하고 부묘, 그러니까 신주를 종묘에다가 갖다 바치는데 2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조 2년에 이제 부묘하면서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존호를 올려줘요. 뭐 이때 혜경궁만 받은 건 아니에요. 뭐 효의왕후도 받고 정순왕후도 받고 다 존호를 드리는데 이때 혜경궁도 하나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공 때문에. 그래서 효광 혜빈 저하라고 해서 효광이 이제 존호를 내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혜빈을 부르는 명칭을 확정을 해요. 이제부터 우리 어머니를 저하라고 불러. 해갖고 효광 혜빈 저하라는 명칭을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조 7년, 정조 7년에는 영조를 세실로 결정한 것. 세실이 뭔지 아세요? 그 여러분 종묘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종묘 세계문화유산이죠. 근데 왜 그러게요? 종묘니까? 아니요. 종묘가 모양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옆으로 길어요. 옆으로 긴데 이게 이제 종묘는 일단 우리가 제후국이기 때문에 정전에는 태조와 그 외에 이제 네 분의 왕, 그러니까 오실 다섯 개의 방으로 운영을 하고 대수가 지나면 영령전으로 이제 별전으로 신주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종묘 정전 가보면 19칸입니다. 왜 그러느냐? 조선에서는 독특하게 바로 이 세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주를 영령전으로 모셔야 될 때 이분은 너무나 업적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모시기가 별전으로 빼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 영원히 두자 해갖고서는 불천위, 그러니까 별전으로 옮기지 않은 불천위라고 하는 거 해서 불천위가 계속해서 정전에 이제 신주가 모셔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칸이 부족하니까 늘리고 늘려서 종묘가 굉장히 길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불천위로 하는 거, 이거 신주를 옮기지 않는 거, 이거를 세실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대수가 다 돼서 이번에는 이제 빠져줘야지 다른 돌아가신 분이 들어와 이때쯤 결정을 하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은 그 시기가 좀 빨라집니다. 빨라지는 거는 이게 이제 지금 정조인데 영조를 정조 7년에 지금 세실로 결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나이가 지금 영조를 계승한 후손이잖아.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업적이 많으시니까는 말하자면 조상 덕점 보자라는 거. 나도 훌륭해. 그 후손이야라고 해서 왕의 이제 정통성 같은 걸 강화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세실을 빨리빨리 결정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 7년에 영조를 세실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원자가 태어납니다. 바로 의빈 성씨와의 사이에서 문효세자가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다 이래서 존호를 올리면서 또 어머니도 하나 같이 이제 올려서 자희라는 존호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듬해에는 정조 8년에는 영조 즉위 60주년 기념. 그쵸. 오래 사셨으니까. 52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고 8년째니까. 그래서 60주년 기념 엔드 원자를 세자로 책봉을 하면서 이런 경사에 또 존호가 없으면 안 되지. 어머니도 받으세요. 그래서 정선 이런 존호를 올립니다. 그리고 정조 17년에는 이때는 존호를 올린 것이 아니라 존호 올리겠다라고 이제 미리 이제 공지한 거예요. 뭐냐? 정조 19년. 정조 19년은 바로 우리 어머니하고 혜경궁과 사도세자가 회갑이 되는 해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화성에 가가지고서는 아버지 능도 참배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참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회갑잔치 할 거야. 그래서 경모궁 친양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하례만 올리고요. 그때 나 존호 가상할 거야. 존호 또 올릴 거다. 이렇게 하고
하고 나서 바로 정조 19년에 휘목이라고 하는 이제 존호를 또 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 19년에는 이제 화성에 가서 사도세자에게는 팔자존으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성이기 때문에 두 자씩 올라가잖아요. 근데 원래 군왕은 여덟 자를 한꺼번에 올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사도세자한테 팔자존으로 올렸다라고 하는 거, 여덟 자를 이제 올렸다라고 하는 거는 사도세자를 군왕으로서 이제 생각한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혜경궁의 권위, 위상 굉장히 강화가 되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이렇게 존호를 올려주면은 신하들은 또 충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높아진 지위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충성과 인정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존숭의 절정이 바로 정조 19년에 이제 화성 행궁에서 치러진 우리가 흔히 혜경궁의 회갑잔치 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봉수당 연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혜경궁의 생신하례는 정식으로 결정을 했죠. 해마다 이렇게 이제 축하를 해주는데 바로 화성까지 가서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서 회갑년을 치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일단은 현룡원 참배를 해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사를 논의를 해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담당 관청이 원래 한양에 있잖아요. 똑같은 관청을 또 설치하는 겁니다. 완전 화성 가는 것만 전담할. 근데 혜경궁이 좀 너무 오버니까 하지 말자 이래갖고 논의만 하다가 분사를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화성으로 어머니 모시고 가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원행 을묘 정리 의궤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가다가 이제 굉장히 정조가 친히 모시고 가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화성까지 뭐 갔다가 찍고 오고 이러지만은 그 강 건너고 해갖고서 며칠 걸려서 가거든요. 근데 죽 같은 거 어머니 드실 거 친히 갔다가 이렇게 바치고 그 다음에 혜경궁이 현룡원 가서 막 엉엉 우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동안의 세월이 이제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엉엉 우니까는 뭐 정조도 이제 어머니 마음껏 우시게 또 이렇게 문도 닫아주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마음 찡한 그런 시간을 이제 좀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13일 날 봉수당 연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여기에는 혜경궁의 친척들도 많이 이제 초대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많이 저 이제 그림에 이제 봉수당 연회도가 있는데 이게 축하는 하지만은 사실 좀 냉정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참례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예전에는 없던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왕비도 아니고 대영대비도 아니고 근데 지금 궁궐에서 밖으로 나가가지고서는 이렇게 연회까지 하고 이제 정조는 그래도 좋다. 내 효로서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 해서 이렇게 혜경궁 존숭의 가장 절정 바로 화성행궁에서 회갑잔치까지 열어드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 원래는 혜경궁의 생신은 6월 18일이에요. 제가 왜 다 놀랐죠. 날짜까지 기억해가지고. 왜냐면은 6월 18일인데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가 같은 날 태어나요. 6월 18일 날 태어나요. 그래서 정조가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니 내 아들이 어머니하고 같은 날 생일이 똑같아 이거 정말 경사야 이래서 제가 날짜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봉수당 화성에서의 회갑잔치는 윤 2월에 시행을 했고 원래 생신은 6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6월 달에 진짜 회갑잔치를 또 하겠다 그랬더니 혜경궁이 이제 그만하자 괜찮아 이래가지고 그냥 궁궐에서 하례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축하받고요. 누가 이렇게 그 남편 묘소까지 가 가고서 눈물 흘리고 그다음에 행궁 가갖고서는 이렇게 회갑잔치까지 하고 정조가 이렇게 어머니한테 효를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 진짜 어떻게 하면 좋아? 지금 이래서 혜경궁이 이제 좀 파란만장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들이 죽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거는 참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충효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자식으로서 사실 가장 큰 불효가 부모보다 먼저 이제 저 세상 가는 건데 정조 이렇게 효도 잘해놓고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이었던 순조가 즉위를 해요. 그럼 그때 어땠는가? 혜경궁 이제 그러니까 혜경궁은 아들이 왕을 했던 정조대는 굉장히 존승 받았지만 순조대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도 다시 한번 이제 역경에 휩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단은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정국의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는 이제 갑전형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조가 이제 화성도 이렇게 말하자면 신도시 건설도 하고 그다음에 사도세자의 능도 이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뭐냐 갑자년은 1804년입니다.
그러니까는 정조가 이때가 되면은 세자가 15살이야. 이때는 내가 15살에 세자한테 왕위를 넘겨주고 즉 선위를 하고 난 어머니 혜경궁을 모시고 화성에 가서 살 거야. 이게 바로 갑자년 구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시행하기 전인 1800년에 정조가 재위 24년 만에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조가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살에 순조가 즉위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생각할 때 저희가 항상 정조, 뭐 혜경궁 그렇다, 정조 하면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야 얼마나 슬펐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정조가 돌아가실 때는 아버지보다는 저분이 더 눈에 밟혔을 것 같아요. 11살짜리 아들 두고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순조가 세자였던, 순조도 굉장히 귀한 아들이죠. 그 아까 세자 책봉했다고 기뻐가지고서는 막 존호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세자가 정조 1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무효세자가. 그래갖고서는 후궁을 간택해가지고서는 낳은 아들이 바로 이 순조였던 겁니다. 순조가 혜경궁하고 같은 날 태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11살이 됐는데 돌아가시게 되니까 이 11살짜리 아들, 여러분 왕은 11살이라도 왕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은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그 아들을 두고서는 이 아버지가 눈을 감으니 지금 먼저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사도세자가 지금 문제입니까? 내 아들 어떻게 이러면서 돌아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조가 즉위를 하면서 당시에 왕실의 가장 어른은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입니다. 그래서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이제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이렇게 어린 왕들이 계속해서 즉위를 하면서 연이어서 이제 수렴청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왕조가 지속됐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또 외척들이 상당히 강해졌다라는 또 문제점도 양산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갖고 이제 순조가 즉위를 했어요. 그런데 순조가 즉위하고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면서 전국이 바뀌어 버립니다. 뭐냐? 정순왕후는 이제 의리를 천명을 했던 것이에요. 순조 즉위년 12월에 즉 뭐냐? 일단은 나는 선왕의 유지를 계승을 하겠다. 그런데 미리 좀 제가 전사를 말씀드리면 이 혜경궁 가문 풍산홍 씨하고 그다음에 정순왕후는 경주 김 씨거든요. 경주 김 씨 가문하고는 영조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거를 혜경궁은 한중록에서 원래 이제 이게 그 대표가 풍산홍 씨는 홍봉환, 그다음에 경주 김 씨는 김귀주거든요. 정순왕후의 오빠. 근데 혜경궁은 한중록에 귀주가 뒤늦게 외척이 되어 갖고 우리 집안을 좀 샘내해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졌다. 이제 해서 영조 때 홍봉환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공홍파라고 하는데 공홍파의 중심이 바로 이 경주 김씨였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정조가 즉위를 하게 되니까 바로 정조는 일단 외척 안 쓸 거야 나는 외척 안 쓰겠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조는 하지만은 이제 좀 팔이 안으로 굽는 그런 이제 행보를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홍봉환의 죄는 인정하지만은 어머니를 위해서 용서해줬죠. 하지만은 같은 이유로 해가지고 정순왕의 오빠였던 김귀주는 귀양 갔다가 죽습니다. 그것도 명분이 뭐냐면은 우리 엄마가 아파. 혜경궁이 아프니까는 빨리 들어와서 문우를 여쭤라 라고 했을 때 김귀주가 좀 늦게 왔대요. 그거 가지고서는 흑산도로 유배를 갔다가 결국에는 이제 물론 나주로 이제 출육을 하긴 하지만은 정조 10년에 이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서 정순왕후하고 정조하고는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하나 또 말씀드릴까? 뭐냐면은 사실은 정조 대 정순왕후는 왕대비였어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보세요. 왜냐하면은 정순왕후 영조의 계비입니다. 근데 영조 다음에 즉위한 왕이 정조지만 사실은 진종이잖아요. 진종을 추승했으니까. 그러니까는 혈연적으로 봐도 그렇고 왕위로 봐도 그렇고 정순왕후는 선왕의 왕비입니다. 그러니까 대왕 대비가 바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신하들이 이제 대왕 대비를 모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정조가 뭐라 그랬느냐? 알아. 하지만 왕대비라고 한 번도 못 불러봤는데 바로 대왕대비라고 하면은 너무 섭섭하지 않니? 이랬던 것이에요, 정조가.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선왕의 장례를 좀 치르고 나서 그때 논의하자 하고서 그냥 왕대비가 돼버립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봐도 뭐 그래도 대왕대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막 쌓여가지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대의 경주 김씨들은 그래서 정치에 나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도 쇠락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혜경궁 홍씨 집안은 노론 낙농계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정순왕후 집안은 노론 호롱계예요. 호롱계이면서 벽파입니다. 굉장히 강경한 그런 파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근데 제가 지금 막 과거 얘기를 해서 약간 좀 이렇게 어려우세요?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혹시 시파 벽파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조대 시 벽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은 시세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파와 벽파가 나뉘게 되는 것은 이게 뭐 단파로서 나뉘었다기보다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이거예요. 근데 시는 시세를 따른다. 그러니까 정조대에는 정조가 아버지 불쌍하게 돌아가셔서 난 아버지를 추모해, 사도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추모의 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시세입니다. 그게 당시의 분위기. 근데 여기를 따르는 사람이 시파가 되는 것이고, 아니야, 깨부수려는 사람이 벽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파는 자연스럽게 뭐 정조하고 입장이 좀 같은 사람들, 벽파는 아니야라고 하는 강경한 사람들인데, 바로 그 벽파 가문 출신이었던 정순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순왕후는 선왕의 유지, 뜻을 계승을 하겠다. 이거 보면은 웬일이래, 벽파라서 언제 다 뒤집을 것 같더니만은 선왕의 뜻을 따르겠대라고 했지만. 그 문구를 가만히 보면은 정순왕후는 지금 수렴청정하는 게 정조 때문이 아니라 영조 때문이에요. 영조의 왕비였었기 때문에 그 공으로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정순왕후가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조의 의리였던 겁니다. 근데 영조의 의리나 정조의 의리나 이 뭐 신임 목사를 보는 거는 차이가 없지만, 바로 이 사도세자 문제, 이모의리에 있어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영조야 뭐 이게 신의 벽이네 이런 거 하기 전에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영조는 사도세자를 죽게 하신 분이잖아요. 정조는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정조대 시파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조의 의리를 따르겠다라고 하면 영조의 말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충역이 뒤바뀌게 되면서 급격한 정국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정순왕후를 되게 못됐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감정이 있지. 내가 진짜 과거를 생각하면 내가 벌써 대왕대비가 됐어야 했는데 되지도 못했고, 우리 오빠 세상에 흑산도, 너 흑산도 가봤어? 흑산도까지 갔다 죽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제 수렴청정하니까 너네도 혼나봐라 꼭 이럴 것 같잖아요. 하지만은 의리를 딱 선왕의 의리, 가만히 보면 영조의 의리 하니까는 의리가 바뀌면서 충혁이 뒤바뀌니까는 그 논리를 가지고 친정조 세력들을 제거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조의 뭐 신임을 받았던 시파들 많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홍낙임이 탄핵을 받다가 죽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홍낙임, 그러니까 해경궁 집안에도 빨리 복수를 좀 하고 싶어. 사실은 복수입니다. 하지만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세련되게 좀 명분으로 갖추고, 근데 뭐 하여튼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사실은 홍봉환과 홍인환이 더 나쁜 애들인데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아들이었던 홍낙임을 이제 얘를 혼내줘야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낙임은 정조의 즉위를 방해했던 홍인환의 조카라는 거, 이거 보면 꼭 정순왕후가 정조 편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홍낙임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모으리의 간범, 그러니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홍봉환이 이모으리 바로 사도세자 죽을 때 뭐 뒤주로 갖다 바쳤다며 이런 혐의를 썼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영남만인소는 이제 정조가 할아버지하고는 아버지를 절대로 왕으로 올리지 않겠어요 라고 했지만 정조도 결국엔 그거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갑자년 구상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정조가 나는 안 해. 할아버지하고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세자는 다를 수 있지. 세자는 다 아무것도 걸린 게 없잖아. 그래서 은근 세자가 즉위하면은 사도세자를 추승할 것처럼 이렇게 이제 행보를 보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영남 만인소는 정조 16년에 영남 지방의 이제 유생들 만 명이 상소를 올린 거예요. 내용을 보면 사도세자 추승합시다. 그리고 그 영남 남인을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체제공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체제공을 남인인데, 남인 같은 경우는 탕평정국에서도 그렇고 그 숙종 때 갑술왕국 이후로는 등용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남인들 체제공을 제상에다 올려놓으면서 이제 남인들이 좀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가운데 영남에서 사도세자를 추앙합시다 이런 분위기, 이런 상소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홍낙임이 연계가 되어 있어. 이제 정순왕은 그걸 다 죄로 다 이제 묶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남인들 중에 상당수, 그러니까 신서파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천주교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서하. 그래서 1801년에 이제 이 천주교 신자 얘네들은 사학 죄인이다라고 해서 신유사옥을 일으켜서 남인들을 제거를 하거든요. 홍락이 또 그 사학 죄인이 돼버렸네. 이래갖고 이것저것 엮어서 제주도에다가 안치를 합니다. 제주도를 일단 귀향을 보내요. 이렇게 되니까 혜경궁 또 자살기도 합니다. 자살기도 했을 때 정순왕후는 좀 이건 좀 그래요. 너무나 근데 이게 한중록의 기록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혜경궁이 내가 살아서 뭐하리? 아들 죽어, 그다음에 아버지랑 우리 가족 다 죽어, 집안 다 망하게 생겨서 내 동생 지금 저렇게 다 죄를 뒤집었었는데 나도 죽을래?라고 했을 때 정순왕후는 거기다가 그 배후에 홍락임이 있지 이거예요. 혜경궁이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도 홍락임이 배후에 있으면서 누나 죽는다고 한번 해봐 뭐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혜경궁이 정순왕후를 굉장히 원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혜경궁 자살기도 한 다음에 홍락임은 사약을 먹여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전국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혜경궁이 한중록을 대개는 순조대 쓴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이렇게 곤란하게 되니까 적어도 아버지의 혐의 사도세자 구했어야 되지 않니? 네가 갔다가 뒤주로 갇혔지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우리 남편은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었어 이제 이러면서 가문을 좀 변호하는 입장이 그 한중록에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요. 그러는 가운데 혜경궁의 지위도 정조대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내전 차서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사 받는 순서거든요. 그래서 정조대는 왕대비였던 정순왕후. 그 다음이 혜경궁이었어요. 세자빈이었지만 왕의 어머니다. 그 다음이 효의왕후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지만 혜경궁의 며느리잖아요. 근데 정순왕후가 순조대에는 틀렸어 땡. 이제부터는 문안을 이렇게 받아. 내가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정조의 왕비는 왕대비가 됐죠. 효의왕후. 왕대비. 그 다음에 혜경궁, 가순궁은 누구냐? 순조의 친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받는 거야. 라고 하니까 효의왕후가 반발을 했던 것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보다 제가 먼저 문우를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정순왕후는 정조대는 효의왕후가 혜경궁의 수하, 며느리였지만은 그래서 뭐 그냥 문안 받았고 그거야 뭐 너의 남편이 그렇게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명이 순서대로 가는 거야. 혜경궁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냥 세자빈이잖아. 너 왕대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네가 먼저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조대는 막 존호도 받고 막 회감년도 해주고 이러다가 이 순조는 즉위한 다음에 혼인을 하거든요. 정조 2년에 이제 혼인을 하는데 그때 조현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왕실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게 조현례잖아요. 근데 혜경궁은 이제 그때 조현례를 받지 못합니다. 물론 가순궁도 못 받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도 혜경궁의 지위가 상당히 약화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나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바뀝니다. 바로 순조 4년에 이제 순조가 친정을 해요. 수렴청정에서 정순왕후가 물러나고요. 그리고 순조 5년에 정순왕후가 돌아가십니다. 이렇게 되면서 경주 김씨가 이번에는 몰락하게 됩니다. 신파 총공세 해가지고 안동 김씨, 풍양주 씨 손 잡고 해서 벽파였던 경주 김씨 가문이 순조 6년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순조는 혜경궁의 지위, 그다음에 아버지 정조의 외가에 대한 복구를 추진을 해서 일단 홍락임의 관작을 복구를 해줘요. 신원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정조도 그 홍상범 옵사에 혐의 없다라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그 삼촌이 이렇게 죽게 된 것은 내가 그때 돌아가 순조 1년에 죽게 할 때 내가 너무 어려갖고 상황을 판단을 못했던 것이야. 그러면서 정순왕후의 처분이 부당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드러냈던 겁니다. 그래서 관작을 복구해주고요. 그 다음에 혜경궁의 막내예요. 막내 동생이었던 홍락윤을 관직에 제수합니다. 외척들을 이제 주로 담당하는 돈영부의 관직을 제수를 해요. 이렇게 되니까 홍락윤이 바로 홍봉환 우리 아버지도 신원해 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순조는 언제 죄인이었나? 원래 신원 돼 있었어. 이러면서 신원을 확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홍봉환의 제사를 이제 순조가 지내주고요. 근데 익정공주고는 이미 이제 편찬을 했는데 반포를 못했어요. 이거를 혜경궁 팔순 기념으로 이제 주고를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혜경궁에게 다시 치사, 전문, 표리 이런 거를 올려요. 순조 9년에. 이렇게 해서 혜경궁이 이제 어느 정도 순조가 친정을 하면서 그래도 좀 대우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은 순조가 친정을 하면서 이렇게 뭐 외가도 복구를 해주고 혜경궁을 대우를 해줬지만 정조대만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혜경궁은 정조대는 존호까지 이렇게 주는데 순조는 존호까지 주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혜경궁은 이제 순조대에는 이런 정치적인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한종록을 저술을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조는 갑자년 구상을 통해서 사도세자에 대해서 되게 추조도 하고 싶었고 그다음에 순조대 할 것이다 이런 걸 암시를 했지만 결국엔 실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혜경궁은 살아서는 끝내 국왕의 아내가 아니라 세자빈으로서 지위가 이제 마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혜경궁은 이렇게 해서 또 오래 사시니까 더 마음이 안 좋지. 아니 물론 오래 사시는 건 좋지만은 파란만장하게 오래 사시니까 굉장히 마음이 좀 찡합니다. 순조 15년에 81세로 그러니까 궁중에서 70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혜경궁은 그냥 사도세자와 혜경궁이었다가 대한제국이 선포된 다음에 장종으로 사도세자 추존이 됩니다. 그냥 고종의 선대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바로 이제 그 황제로 추존을 하게 되면서 혜경궁과 이제 사도세자는 이후에 이제 장조 의황제 그다음 헌경 의황으로서 추존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정조가 그렇게 왕으로 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130여 년 흘러가지고서 이제는 황제로서 이제 이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간략하게나마 이제 혜경궁의 이제 파란만장한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여기가 되게 복잡한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뭐 영조 정조대 우리는 탕평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탕평 정치 굉장히 파악하는 거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상 제가 좀 소략하게 넘어간 부분도 있고 한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제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임혜련 교수님께서 혜경궁 홍씨의 절곡의 삶을 한번 살펴봐 주셨습니다. 질문이 혹시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인스타 등에 DM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선잠 아카데미는 이제 내년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을 합니다. 내년에는 이제 코로나가 좀 잡혀서 직접 얼굴을 뵙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임혜련 교수님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선잠 아카데미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